안녕하세요, 스님. 네. 스님 덕분에 전보다 많이 행복함을 느끼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네.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도 제할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넘기며 지냈는데 그때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지내는데 남편이 욱하는 성격이라 주말에 아이와 외출할 때는 혹여나 언성이 높아질까 불안합니다. 시어머님께 의논드리면 남편 말에 맞받아쳐야 한다고 조언해 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를 못 내는 제가 답답합니다. 화내는 제 모습이 싫고 화내고 후회하는 제 모습도 싫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시어머님 댁에 가서 지내면 신랑이 덜 욱하는 게 있어서 자주 가게 되는데 문득 독립적이지 못한 것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처럼 의지해도 될까요? 아, 또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상황에서 병원 시술로 둘째를 가지려고 하면 욕심일까요? 이상입니다. 네, 그런 건 욕심 아니에요. 뭐, 애기 하나 더 갖는 거는 자기 선택이고, 키우는데 그만큼 힘든 게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하든 그렇게 안 하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랑하고 지낼 때 가끔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짜증낼까 봐 이게 약간 불안불안한 게 있어서 혹시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갖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혹시 아이한테 더안 좋은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산모가 불안하면 아이한테 안 좋죠. 아기의 집 아닙니까, 산모가? 아기 집인데 집안이 불안하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태중에서 나쁜 영향을 주고, 태중에는 신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태어난 뒤에는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죠. 그럼 나중에 아이는 일종의 좀 선천적 불안증, 이런 증상을 보이죠. 남편이 이제 간혹 가다, 그러니까 평소엔 괜찮은데, 뭐, 회사 생활에서 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런 걸로 화내지? 뭐 이렇게 짜증을 낼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스님이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애 앞에서 화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 뒤에는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더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된 입장에서 딱 계산을 해봐야지. 이렇게 가끔 화내고 큰소리 사는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위축돼서 살 필요가 있는가?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약간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가? 어? 내가 밖에 가서 알바를 뛰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이러는 자, 딱 자기 삶의 원칙이 잡혀야 된다. 그런데 애기 데리고 알바 뛰어가면서 산다는 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뭐 가끔 큰소리치고 가끔 짜증내도 그뭐 욕이 뱉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기 클 때까지는 뭐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애한테도 나한테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짜증을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전제 위에 자꾸 이 남자를 보지 말고 짜증을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남자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짜증은 내지만은 직장도 있고 경제적으로 괜찮고 평소에 또 잘할 땐 잘하고 이렇게 종합 점수를 매겨 보니까 버리긴 좀 아깝다.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50의 이익인데 내가 원하는 건 100쯤 이익을 봤으면 좋겠는데 50밖에 안 돼서 좀 아쉬운 건 맞는데 그래도 이익이기 때문에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겠다. 이러면 그런 화내고 짜증내는 거를 감안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그 요소가 있어도 버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가 딱 정하면 화내고 짜증내는 거별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걸 감안하고도 괜찮은 인간이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100이면 좋겠다. 짜증 안 냈으면 좋겠다. 조금만 안 하면 다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제 자기도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거 버리고 또 딴 데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냐.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이만한 인간을 만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자기가 현실적으로 딱 계산해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더라도 현실에서 내가 찾는다면 이만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이러면 화내는 것을 포함해서 이 사람을 평가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빼고 평가하지 말고. 종합점수가 괜찮다 이러면 그건 감안을 해야 된다. 맑게 못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 뭐지, 그, 신랑하고 그렇게 한번, 신랑의 거의 언성을 높여서 그렇게 막말을 하다가, 그 날 이제, 아이 스무 살 지나면 진짜 이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제가 봤을 땐 이게 좋은 가정인가 싶기도 해서요. 좋은 가정 아니지, 뭐. 그거 얘기해서 뭐예요. 그걸 뭐. 좋은 가정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혼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혼해야지 하는 거는 이혼해야지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나쁜 가정이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가정이잖아. 어디하고 비교하느냐 문제지 좋은 가정 나쁜 가정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이게 우리의 가정이니까 잘해주면 결혼 잘했다 싶고 또 못하면 괜했다 싶고 더 못하면 헤어져야 된다 싶고 또 되게 좋으면 다음 생에도 살아야 된다 했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살겠다 해도 내가 별로 귀담아 안 듣죠. 아, 오늘 기분 나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또 남편이 잘해주면 또 생각이 또 바뀌지. 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에 내가 별로 동료를 안 하는 거는 마음이 죽을 듯이 사는데 거기 내가 놀아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또 살고 있는 거는 아직도 이만한 사람 못 찾았다 이 말 아니야.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딴 데서 지금 이만한 거 찾았으면 자기 버리고 가지. 자기가 여기 있겠어? 자기가 뭐 성인군자다 아닌데 지금 이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아무리 주위를 봐도 요만한 인간이 아직 없다. 요보다 나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하지만은 이 현실에서 인간 이 현실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이게 최선인 줄 아는 걸 탁 알아버리면 불만이 탁 없어지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달리 선택할 길이 있는 것 같은 지금 환상을 꿈꾸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나면 이제 다 후회하거든. 딱 버릴 때는 버리는 게 훨씬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길 가다가 아무 남자를 만나도 이거보다 낫다. 이 정도가 딱 되면 이제 딱 정리를 해도 후회가 없어요. 옆에서 누가 뭐 딴 여자가 달라 그러면 얼른 줘버려야 돼. 그런 정도가 되면 혼자 사는 게 낫고 뭐 불평불만 하다가도 누가 뭐 딴 여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막 질투심을 내고 그런 거는 아직은 내 수준에서는 괜찮은 남자다 이 얘기야. 스님한테 불만해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남자예요. 자기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자기 인연에서는 이만한 사람도 없다. 이걸 자기가 탁 깨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복을 발로 찰라 그러네. 아, 스님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저 시어머님 댁에 자주 가서 너무 불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애기 막 이고 이제 같이 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좀 제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남들은 잘 키우는데 저 혼자 못 키우는 것 같아서 약간 자괴감도 드는데 이렇게 시어머님한테 자주 가도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그걸 힘들어해요. 시어머니도 좋아해요.
애기 보는 거 좋아하세요. 오히려 자꾸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괜찮아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좋다는데 뭐.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가서 애교 좀 떨어주고 애기 좀 맡기고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지혜롭죠. 또 본인도 좋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첫째 아이가 소리에 예민한 게 제 탓 같아 미안합니다. 더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연에는 최선이다와 기준을 어디 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에 지금부터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